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모이십시오. 우리 하나 됩시다. 장우석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모여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우리의 에인젤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왜 할렐루야입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네, 네,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아까 저기 저녁 방송도 하셨는데 네. 네. 오늘은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다 하겠습니다. 아, 불자분들 제가 또 배려하지 못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남의 남아미 타불. 네, 네. 네, 성불하십시오. 네. 시장은 네. 지금 선물은 되게 좋은데요. 선물이요? 예, 선물은 흐름이 선물 필요 없습니다. 나스닥이 한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 네, 고용 지표. 근데 네. 뭐 한간에는 신규 일자리 수가 뭐 100만 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네. 아, 정말 깜짝 놀라 네, 깜짝 놀라 신규 일자리가 만들었는데요. 26만 6천 건. 얼마 안 됩니다. 80만 건 이상을 예상했는데 네. 26만 6천 건밖에 안 나왔어요. 뭐가 26만 건이라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단기 이제 금방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방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만 짜리. 나왔는데 정말 샤플리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샤플리 미싱이라고 나오죠. 샤플리? 굉장히, 예,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지금 미스한 어떤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다만 실업률도 역시 약 5.8% 예상했는데 6.1%로 역시 안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 매우 견고하게 움직이는 거는 선물 물론 선물이지만 네.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아, 잘 나왔으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예, 금리 올린다. 그래서 우리 예. 금리 쪽에 또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또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지금 더 좋다. 예, 못 나온 거를 예. 조금 더 예,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역설적이죠. 아직은 연준이 돈 조일 때 아니다. 예, 그렇죠. 생각. 일단은 뭐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걸 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멘트로 본다 그러면 네. 어떤 고용 지표의 상승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 다음 달까지 보거나 다다음 달까지 보거나 아니면 가을까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네요. 고용지표가 안 좋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출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 나스닥 쪽으로 좀 강하게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약 한 20분 뒤에 네. 출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나스닥이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1%대? 예, 1%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20분 뒤에 한번 오늘 정확하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미국 시장도 네. 시장 외 거래가 있죠? 시간의 거래요? 시간의 거래. 지금 시간의 거래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시작하고. 지금 장 시작 전 거래, 프리마켓.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죠. 하고 네. 있죠? 예. 네. 예. 네. 그 우리랑 같은 시스템입니까? 우리랑 같은 어떤 시스템이죠? 우리가. 우리 어떤.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해진, 이게 단일가라고 그러나요? 아,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예, 경쟁 효과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그냥 현재 정규장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다 똑같이 거래가 됩니다. 그럼 뭐하러 프리마켓이 있어요? 아, 그건 이제 그. 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 첫 번째 의미는 다양한 국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간대 널리 진행하는 거죠. 그럼 프리마켓은 몇 시부터 합니까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네. 17시부터 진행합니다. 17시 오후 5시부터? 예예. 예, 예.
아, 그럼 언제까지? 끝나고 나서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시 29분 네. 59초까지 프리마켓이고 딱 10시 반 딱 되면 이제 전국량 넘어갑니다. 네. 그럼 계속 거의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어지죠.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아. 예, 끝난 다음에도 보통 저희가 새벽 05시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09시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애프터 마켓.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네, 9시? 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까 이 것처럼 각국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널리 가져갔고 편하게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나 이벤트를 다 시간으로 뺀 다음에 네. 충분한 거래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 근데 저번에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던데. 뭐가요? 그 저녁 한 8시쯤 이렇게 해보려고. 아, 지금 이제 프리마켓은 네. 전 증권사가 쓰는 게 아니고 혹시 증권사가 좀 후진냐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아. 증권사가 쓰신다고는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 알고 있는 뭐 M사, 뭐 S사, 뭐 K사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 오후 5시부터? 예. 오후 5시부터는 못 하고요. 네. 8시부터는 가능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오후 5시? 아, 아니다. K사 일부는 또 9시, 10시부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다릅니다. 근데 N사라고 하는 데는 또 일찍부터 하는 데도 있고 N? N사. 예. N? N사. 아. N사. 그거 아시죠? 딱 한번 얘기하면? 네이버? 네이버 증권이 혹시 게시판을 얘기하는 아,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우리 네. 정프로님이 네. 말씀하신 게 우리 주린이 분들 굉장히 궁금한 분이거든요. 아, 그럼요. 일부러 지금 저희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네. 제가 이거 모르 제가 네. 미국장 선수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프로입니다, 여러분. 네. 그 이제 그냥 얘기하면 네. NH가 지금은 정프로 시간을 다 거래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후 5시부터. 네. 근데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호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좀 바가지 쓸 수도 예, 있고 좀 바가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정규장 매매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 아, 밤늦게 또 졸리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마르코 콜라노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별명이 뭐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반인 반수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반인 반수 뭐 뭡니까? 그건 다른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영어로 네. 반인 반신 하는 분, 그다음에 시장 움직이는 사람으로 해서 네. 굉장히 월가에서 촉망받는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7가지 예측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7가지 예측이요? 예,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네. 시장 흐름을 어제 끝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장이 좋았죠.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전반적으로 다 녹색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음흠. 보시면 다 녹색이었죠. 네. 다만 아주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테슬라 힘 못 씁니다. 예, 어제도 힘 빠졌어요. 예. 왜 빠졌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아.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요.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테슬라 우리 역시 그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인데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모습 보여 갖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빠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빅테크는 다 전부 다 1%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 갖고 네.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네,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금융이 또 어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금융 강합니다. 예, 금융 강했습니다. 강금융. 예.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 네. 전부 전업종 11개 전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또 한번 얘기하지만 한 달 만에 나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만큼 어제 장이 뭐 폭등한 건 아닙니다만 업종별로 보게 되면 골고루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금융이 1등이었고요. 어떻게 저래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붉은색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는 네, 너무 네, 네.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종목이 어떻게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네, 나옵니다, 이런 장이. 올그린. 에서 네, 그렇죠. 올그린.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거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때 그림은 네. 보통 테크 쪽 기술업종이 강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기술업종이 어제 한 4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뭐 그다 그렇게 세지 않았다. 큰 재미는 못 봤다. 예, 예, 큰 재미 못 봤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전은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의 어떤 새로운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금융업종 심볼은 XLF입니다. SLF. ETF. 예. 네.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산업재 ETF XLI도 역시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소재 ETF도 역시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다이아죠. 4일 연속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네 가지 분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좀 이제
물립니다. 귀. 아,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52주 신고가란 것과 네. 사상 최고치 다른 거거든요. 올타임 하이. 네, 그렇죠. 올타임 하이이기 때문에 ATH, 제가 예.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2주 신고가는 제가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1년 지난 네, 1년 뭐, 해봐요. 예, 지난 1년 동안이기 네. 때문에 그건 뭐 흔히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역사상 최고치는 네 가지가 네. 지금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이 네. 여기에만 보유한 종목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나쁜가 장이?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도 가져가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미답에.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금융 업종에는요. 네. 여러분들 아시 금융주.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아니, 아, 말 섞여 갖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는 전입니다. 네. 한 번도 못 가본. 아, 네. 문자 한번 썼습니다. 아, 제가. 네. 네. 아, 제가 좀 뭐 딴 거 얘기하다가 네. 네.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는 여러분들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 프로님하고 뭐 캐터필라 같은 기업들. 캐터필러. 그래서 뭐 불도저라든지 그런 불도저?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소재에는 마이닝 기업들. 마이닝.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리오틴토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건데. 예, 리오틴토? 예, 굉장히 강하다. 예, 리오틴토. 지금 강합니까? 아마 오늘 역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아니,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저 채팅창에서 네. 장도장님 좀 원망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저 엄청 욕먹었죠. 예, 제가 얘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예. 실적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다만 쉬어갈 뿐이다. 근데 그 쉬어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걸 다 편하게 가져가면 좋다. 같이 하는 거니까 밤에 같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투자를. 아유 다행입니다. 예, 예. 마침 예. 또 가치가 나와서 시장 흐름이 가치 ETF가 좀 가치 ETF가 좀 강한 모습 보이고 가치. 예, 가치. 예. 그 가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밸류 예. ETF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투게더 밸류. 같이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굳이 또 한번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산업재, 금융업종, 네. 소재 업종이 강한 반면 성장주는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치 ETF, 스파이 V가 네. 가치주가 모여있는 ETF인데 이거는 5월 지금 며칠 지난 안 지났죠? 5월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4.3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 5거래일 중에 4일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다시 한번 역사상 최고치를 가는, 네.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리오틴토 욕한 사람 빨리 사과하세요 지금 네. 우리 장도장님.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네, 제가 뭐 아니 장도장님은 사과 뭐 상관없을지 모르.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예, 채팅창 보면서 그 사과는 대신 우리 정프로님 민망했는데. 예, 아유 뭐 예. 그거 좀 잠깐 뭐 며칠 좀 안 좋았다고 막 장도장님 막. 아 그럴 수 있죠. 아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 뿐이고 욕 먹으면요. 저는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ETF 스파이 G가 있는데 네. 이거는 5월 동안 1.91%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쪽 다이오이드 포함되어 있는데 네.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옆에 나오는 표가 기술업종을 보여준 건데 기술업종만 빠진 거 보시겠습니까? 기술업종? 네, 8거래일 중 7거래가 빠졌습니다. 7거래일이. 아, 네. 어제 만약에 안 올랐으면 진짜 새로운 기록을 세울 뻔했어요. 아이고. 그만큼 테크가 안 좋았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안 좋았죠. 거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기술. 네, 다 거의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극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네. 저는 8일 연속 빠질까 봐 걱정했는데 8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만약에 테크 쪽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4월 말부터 이미 짜증나고 계속 네. 빠지니까. 그런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재다 소재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금융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전혀 못 느끼시는 거죠. 왜 장이 안 좋다고 하는지. 약간의 차이가 좀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뭘 네.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펠로톤 무슨 톤이요? 펠로톤. 펠로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띄고 위에서 스피닝하고 하는 이제 기계죠. 아 네. 네네네네. 혹시 뭐 우리 정프로님은 옷걸이로 쓰진 않으시죠? 집에 아 저는 저런 거 안 삽니다. 안 사세요? 저는 집에 사면 무조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안 삽니다. 아 이거 사면 후회할 것이다. 아 100%죠. 안 쓴다. 안 쓰죠. 그러면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자 기기로 해서 네. 한 요 옆에 보이는 요 기계는요. 네. 4,300달러입니다. 저거 하나 500만 원이에요? 네, 저기 하나에. 아유 안 사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이 좋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주당 수익이 마이너스 12센트에서 3센트로 줄었는데 보시면 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이 트레드 요 브랜드가 트레드인데요. 여기에 그 아이가 끼는 바람에 네. 끼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고가 사망했고 네. 그다음에
크게 39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사건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콜 혹은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고도 이 가이던스 자체를 제공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리콜과 환불이 강해진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매출이 약 1억 6,500만 달러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실적은 다소 향후 전망은 약간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락했거든요. 오늘 잠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 펠로톤에 대한 이 위험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기계의 어떤 특 장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여기에 롤러에 끼면 특히 반려견이도 다친답니다. 반려견이. 반려견 많이 다치죠. 꼬리가 낀다. 털이 껴서 고양이들. 네, 고양이 다치고 있죠. 네, 도마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여러 가지 반려묘, 반려견도 말씀하셨지만 네. 내가 아프고 더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 그 키우신 분들이. 그래서 내 새끼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그래서 다치고 있는 사건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펠로톤에 대한 주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익스피디아 여러분들 이번에 올 여름에 익스피디아 여름가 네, 여행 가야죠. 익스피디아 여행 가실 때 할 것 네. 같은데 어떤 분은 저한테 야 나는 호텔스닷컴에서 끊는데. 예, 호텔스닷컴도 역시 익스피디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익스피디아, 네. 호텔스닷컴, 트리바고까지 다 같은 메이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거랑 다 똑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역시 지금 실적도 마이너스 2.31 대비해서 2.02로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역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모습인데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백신 접종이 빨라지다 보니까 네? 올 여름에 여행 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아마 우리 정프로님도 올해 여름에 휴가 가십시오. 저요? 예, 안 갑니다. 안 가셔야 됩니다 휴가를. 못 갑니다. 안 가고 못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 어디를 갑니까? 아니 가실 거예요? 토요일 갔다가 일요일 날 오시면. 아 가실 거예요? 아니 휴가 안 갑니까 그럼? 휴가 가야죠. 아 휴가. 아니 저는 토요일 갔다 일요일 온다니까 시청자분들 만나는 그 시간이 더 휴직 같지 않아요? 휴직 같은 친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짧은 게 아니라 이 정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내년 여름에 가겠습니다. 네. 아니 휴가니 말도 아니, 보내지 마세요. 정부 이렇게 정세 갈지 몰라. 아니 이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네, 근데 네. 어쨌거나 저희는 안 가더라도 네. 아시겠지만 그 주변 분들은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주변 분들은 가실 그래서 일단은 네.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많은 네. 분들이 아마도 여행을 좀 예약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은 업체인데요. 트립어드바이저는 역시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텔스닷컴, 네. 아고다. 아고다 여기서 많이 예약을 하더라고요. 아고다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트립 어드바이저는 거의 안 하, 그러니까 거의 안 합니다 여기서는. 트립 어드바이저는 혹시 하실 그 저는 안 할 거 혹시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저기 예약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안 하시거든요. 가장 적은 점유율.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덜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감소한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제가 보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갔고 백신 접종이 좀 증가한 모르겠지만 여전히 증가하더라도 1등 기업인 아고다, 2등인 호텔스닷컴, 네. 그다음 3등은 트립 어드바이저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 좀 순위가 처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놀자는 아직 한참 못 되죠 여기에는? 야놀자는 그 숙박 아닙니까 숙박? 야놀자? 예, 야놀자 숙박. 숙박도 하고 뭐 예. 다양한 그 액티비티도 요즘 합니다. 아 그렇게 모텔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놀자를. 아 저는 다 졸업하셨나요? 아니 저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숙박만 알았습니다. 숙박만. 그런 데가 숙박만 하는 거기서 운동합니까 안에서? 아니 거기 다 있다니 뭐 레저라든 이런 거 예약도 다 돼요. 식당 예약도 되고. 아 그럼 거기서 숙박 외에 다 하는군요. 아 그럼요. 몰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갖고. 저기 지금 정품님 깔려 있는 그 앱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 지웠는데 그렇게 하시가 하여간 그건 저 안 써봤고 모르는데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비욘드 미트 혹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욘드 미트 네, 앞에 예. 방송에서 했죠. 근데 비욘드 미트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실적이 조금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그런가 분석해봤더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비욘드 미트는 냉장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져갖고 쟁겨놓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 상하기 때문에 비욘드 고기 미트, 아닙니까 고기. 비욘드 미트 냉장만 돼요? 이거 냉장 보관해야죠. 이 고기 처리가 돼 있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뭘 많이 샀냐면 뭐 켈로그,
호멜푸드 스팸이죠, 스팸. 그렇게 약간의 그 그냥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욘드 미트는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 락다운 때. 그래갖고 조금 매출이 좀 못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사재기를 막 할 때도 비욘드 미트는 안 샀다는, 안 사갔다는 예, 그런 좀 안타까운 기사가 좀 전해졌습니다. 아, 냉동 보관이 안 좋군요.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비욘드 미트 좀 코로나에 피해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아주 감소하는,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욘드 미트 오늘 하루 어려웠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비건들이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드시니까 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아컴 CBS가 지난번에 네. 계속 얘기했지만 아키고스 캐피탈 때문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달러에서 38달러까지 아주 진짜 수직으로 빠졌거든요. 엄청 3분의 1 토막 나는데 걸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이 차트가 이 봉 한번 보십시오. 이 병 진짜 큰 봉이 나왔는데 요번에 RBC에서 투자 의견을 약간은 매수인 거죠. 네. 시장률 상해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52달러 제시하면서 지금의 우려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한번 주식 사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아컴 CBS. 예, 비아컴 CBS.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네. 왜냐면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비아컴 CBS, 이 CBS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CBS 라디오가 아닙니다. 예, 그 라디오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 CBS를 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CBS랑 헷갈릴 분이 어디 있다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너무. 아니 그 혹시 그 CBS일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만에 하나. 너무하신데. 만에 하나.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거는 철회 일단 삭제 좀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방송. 어쨌거나. 근데 이건 제가 왜 좀 반대하는 거냐면 네. 사실은 이 그 마진 콜에 대해서 물량이 나온 건데 네. 솔직히 마진 콜에 대한 물량이 완전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도. 네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그 갖고 있는 물량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떤 기록에 나와서 오늘까지 끝났습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살 게 없다 그러면 사야겠지만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비약금 CBS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좀 그냥 여러분들 관심에서 좀 지우시고 한동안 보지 않기를 좀 저는 조언드립니다. 아, 굳이 살 필요 없다. 굳이 그 수많은 종목도 예, 있고 굳이 여기에 괜히 끼어갖고 막 네. 무슨 뭐 말도 막 탈도 많은데 논란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물론 뭐 샀다가 예. 뭐 급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굳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주식까지 그렇죠. 굳이 예. 여러분들 비약금 CBS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미디어 그룹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폭스라든지 그렇죠. 폭스 뉴스 같은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아컴 SBS? 아니요. 비아컴 SBS. 비아컴 SBS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비아컴 SBS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없어요. 비아컴 SBS는 없고요. 그다음에 네. 에, 굳이 또 하자고 하면 뉴스라는 또 기업이 뉴스. 뉴스? 예, 뉴스. 회사 이름 뉴스. 예, 회사가 뉴스입니다. 아, 대전에도 뉴스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중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 보지 회사 이름 뉴스. 그 예, 뉴스입니다. 뉴스에 있는 뉴스 회사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한 아, 뉴스에 네. 뭐가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거는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언론사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데요. 언론사 속해 있죠. 아. 제가 바로 이제 좀 이따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화이자인 바이온테크가 미국 FDA의 백신 정식 승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분하실 게 뭐냐면 지금은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아, 이제 정식, 예, 정식 사용 승인과 긴급 사용이 다른데요. 네. 긴급 사용은 국가에서 보통 백신을 사서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식 승인을 하게 되면 통과된다 그러면 16세 이상의 개인한테 직접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네. 최초의 백신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6개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네. 아마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화이자에 대한 주가 상승이 네. 한번 좀 예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백신 기업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화이자 바이오테크의 백신을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얘기해서 무작정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그냥 지적재산권을 면제했다고 해서 네. 화이자가 갑자기 뭐 메신저 RNA 방식을 오픈하겠습니까? 비법을 뭐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똑같은 그 유사
백신도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에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12세, 15세에 긴급 사용 승인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음흠. 원래 지금 그 청소년들은 안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긴급 사용 승인 넣었고 아마 조만간 청소년들 향한 긴급 사용 승인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빅의 시장에 대한 이것까지 예측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써 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혹은 반인 반신이라는 별명을 소유한 분인데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지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말씀드리면서 네. 7가지가 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4,400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5%, 7%의 상승 여력이 있다. 향후에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연말까지? 연말까지. 올해 네.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가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브렌트유를 목표했는데요. 배럴당 80달러 제시했는데 브렌트유가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배럴당? 브렌트유? 브렌트유. 지금 WTI가 아니고 60 한 9, 69, 70 가까이 나옵니까? 60 한 7, 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20% 한 15% 정도? 네. 업사이드가 상승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기름값도 올라간다 보니까요. 만약 여러분들 이 말이 맞다고 그러면 엑슨모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68달러입니다. 정확하시네요. 시장 어떻게 이런 지수 하나하나들을 네. 평소에 관심 있게 봐두지 않으면요. 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빨리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거 좀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진짜 네. 68이라는 숫자는 진짜 외우기 힘든 숫자인데 네. 네, 68을 외우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네. 감소하고 매우 안정된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음흠. 막 변동성이 커지고 막 업앤다운 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매매하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2021년에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그러니까 올해는 뭐 금리 인상 뭐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국채를 매입하는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편하게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일간 네. 15억 달러가 유입이 된다. 네. 15억 달러면 주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주간이면. 일간 12억 달러요? 네. 주간이면 60억 넘는 달러죠? 15억 달러니까 아, 15억? 네, 15억이니까 아, 75억에서 한 75억에서 100억까지 나오는 건데요. 75억에서 한 80억 달러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온다는 거니까 매우 많은 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는 탑픽 업종은 금융 에너지 산업 소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에너지 산업재 소재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다. 재미없을 거다. 예, 재미없을 것이다.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싶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ETF를 가져가기로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금융 소재 예. 산업 예. 그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금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보는 BAC, 네. 에너지는 엑슨모빌, XOM이죠. 산업재는 캐터필라, CAT, 소재는 리오틴토, 리오죠. RIO. 이 정도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미만에서 거래가 예상된다. 많이 올라도 많이 올라가도 네네. 오늘 아마 1.6 나오나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도 2.5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근데 만약에 2.5 이상을 올라간다 그러면 네?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 것이다. 주식이 아마 좀 망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네? 이분은 굉장히 시장에 대한 강한 불마켓에 대한 그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보는 분이거든요. 네. 이미 그걸 좀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곱 가지를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까지 시장은 좋기 때문에 네. 주식을 더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주식 자금이 네. 매일 15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고 주가로 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다는 거죠. 15억 네. 달러가. 제가 다음 페이지 갖고 왔는데 진짜 네. 봤더니 위클리 위커티 펀드 플로우인데요. 주식에 대한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봤더니 네. 진짜 주간에 100억 달러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대한 자금은 네.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주식을 사자 하는 쪽이 많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팔지 마시고 좀 재미가 없고 좀 답답해도 네.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봅니까? 예,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아유, 출발 고맙습니다. 상황. 예. 네. 오늘 전부 다 플러스가 났는데요. S&P 500은 0.28% 플러스, 다우는 0.02%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네. 나스닥이 0.77%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흘러가야 되겠죠. 지금 대충 보게 되면 모더나 그러니까 계속 빠졌던 모더나 그러니까 제약 그 백신 관련주가 네. 아, 한 8.3% 한 3-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강보합, 테슬라 강보합, 애플 강보합. 그다음에 퀄컴은 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 예. 구글도 한 1%대 상승. 그다음에 페이스북 강보합. 그러니까 대체로 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다 강보합 정도 내지 1-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여러분들 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맵을 봅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이거. 이거는 장도장님 말고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결제하면 그냥 되는데요. 결제한 거죠, 뭐. 결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거 돈 내고 합니까? 제가 진짜 장도장님이면 되니까. 결제한다고 제가 지금 네. 한 4일치 점심을 값을 여기 투자해갖고요. 아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네. 지금 갑자기 그 말씀하셔갖고 지금 보시면 MS, 애플, 구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지금 나이키가 2.52%가 올라가는 강한 좀 녹색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좀 이따가 기사가 뭐가 나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팔도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1.44%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오늘 좀 쉬어갑니다. 엑스모빌 쉬어가고 쉐브론 쉬어가고 좀 쉬어가겠죠. 10대가 됐습니다. 근데 금융도 쉬어가는 모습. GF원칙에서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금융과 에너지가 쉬어가면 테크가 좀 가는 모습 보이거든요.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같은 또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부킹홀딩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나이키가 왜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이키. 나이키가 제가 왜 유심히 보냐면 지난번에 한번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인권 문제를 화형식 했잖아요. 했다가 신발이 네. 태워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고점 대비 주가 한 7%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기사가 뭐가 나는지 한번 좀 볼까요? 나이키 관련 기사입니다. 나이키 관련 기사입니다. 네. 나이키. 기사가 별로 안 보이는데도 올라가네요. 오늘 중요한 기사가 안 보이고요. 이건 배당을 한 건데 여기는 안 나오고요. 보시겠습니다. 큰 얘기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네, 뜻에 상관없죠. 근데 한 번만 더 보고 네. 아까 본 건 이제 기사가 많이 안 나온 사이트니까 여기 한번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아, 항상 이유가 있군요.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때도 있네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좀 뭐 횡설수설이 컨셉이지? 아니 기사 제가 시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정상입니다. 제가 정상 근무라고요? 네, 제가 정상 모든 컨디션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사가 없잖아요. 지금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많이 급등하는데 기사 없이 급등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급등하는 거죠. 이유가 없이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입니까 혹시 그날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늘 좋아 보시는데요. 나이키가 그렇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꾸 하여간 중요한 거는 오늘 나이키가 많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네. 나이키가 제가 보기에 최근에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이 좀 과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뭐 특징이 뭐 그닥 없으니까 잠깐만요. 특히 반도체 쪽이 많이 강합니다. 반도체가 오늘 인텔도 0.79%, 네. 엔비디아가 2.09%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브로드컴 1.60, 네. 퀄컴 1.27, 뭐 반도체가 전부 다 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리오 하나만 보고 끝낼 건데요. 리오틴토, 예. 리오틴토, 예, 리오틴토, 리오틴토, 리오틴토 92달러를 가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92.8원가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80센트가 못 올라서 지금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못 갔네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역사상 예, 사상 최고치. 예, 그렇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엔젤 장님. 네. 네 이렇게 또 시장까지 싹 정리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뭐 한 가면 또 뭐 하나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잘 이끌어줬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당연한 잘 거죠. 당연한 그건 당연한 거 제가 또 얘기 안 합니다. 잘 이끌어주신 건 잘하는 호응이 잘 됐다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정 프로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갖고 제가 진짜 오늘
아, 이렇게 진짜 이런 정신력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 3프로를 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면서도. 아, 네. 정말 이런 옆구리 찔러서 아, 정말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우리 장우수 본부장님. 네. 아, 정말 바쁘셨죠, 이번 한 주도? 예, 바빴습니다. 다음 주도 예. 저희와 함께 바쁘실 예, 예정이죠? 바빠야죠. 예. 네. 자, 그럼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 장 시작하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Do you with me? 걱정하지 마세요. 예. Will you marry me? 네. 자, 그럼 오늘 고생해주신 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또 늦었네요.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 마지막 라이브까지, 이번 주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도 3프로TV와 함께 행복하셨습니까? 네. 3프로TV와 행복하셨다면 행복하신 분 소리 질러.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7시 30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올라가는 저희 신과 함께 콘텐츠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일주일 동안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